태종대는 조개구이로 유명한 곳입니다.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조개구이를 먹고 가기로 했어요. 40여 개의 이 조개구이 가게가 골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도 조개구이촌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양쪽에 일렬보로가 쭉 있어요. 자기가 선택을 해서 나는 몇 번 가고 싶다, 그럼 몇 번 집에 딱 가서 음식을 시키면은 이 바다를 바라보는 이 풍경. 아. 바다를 감상하며 먹는 이 조개구이 맛,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조개가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큰 조개, 무슨 조개죠? 가리비. 아, 가리비. 키조개. 이건 키조개. 아, 키조개. 이건 가리비. 아, 그게 가리비. 아, 네. 잊어먹어도. 이건 생아. 네. 이렇게 보니까 네. 견물생심이라고 나 다 먹고 싶어요. 푸짐한 조개구이 한 상, 가리비부터 싱싱한 새우, 키조개, 전복까지 그냥 종류도 다양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조개구이도 먹는 순서가 있대요. 먼저 가리비와 전복을 먹어야 합니다. 가리비는 취향에 따라 치즈를 듬뿍 올려 먹으면 아주 끝을 낸대요. 자, 네, 가리비도 한번 드셔보세요. 가리비 한번 드셔보세요. 가리비부터 먼저 먹을까? 야, 맛있죠? 좋네. 네. 일단 이 그림이 좋아요. 네. 바다가 좋으니까 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음식 맛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럼요. 항상 주변에 환경이 문제거든. 네, 그리고 여기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서 코로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완전 자연 환경이에요. 여기 진짜 여기는 네. 자연 그대로. 네, 자연 그대로 밀폐된 공간이 전혀 없어요.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먹고 분위기에 취해서 더 맛있게 느껴졌는데 얼마나 먹었던지 짭짜름한 바다 향이 아직도 입가에 맴도는 것 같아. 땡초와 매콤한 양념을 더한 키조개와 생압을 맛볼 차례입니다. 이제 생압은 영도 해녀들이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거라네요. 이것도 어떤 맛일까? 이거는 생압, 이거는 맨 마지막에 꼭 이렇게 불을 얹어야 돼. 왜? 왜? 입 벌어지면서 이렇게 물 흘리잖아요. 아. 이게 물이 불 속에 들어가면 연기가 나고. 아. 그래서, 그래서 맨 라스트에 하는데 자 사장님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뜨거워요. 생압? 생압이라는 네, 겁니다. 생아 자체에서 바다에서 건진 자체에서 구워 드시니까 조금 짜울 수도 있어요. 바다 염분기가 그냥 물 속에 있어서. 아, 짜지는 않고. 짜진 않아요. 맛있네. 아 그러세요? 이제 키조개 한번 드셔보세요. 키조개. 네네. 야, 이거 또 다른 맛이네 또. 네, 키조개. 이거 젊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게 생겼다. 아, 야. 기저귀 한번 드셔보세요. 야, 특히 여성들 참 좋아하게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이구나. 이게 맛이. 네. 조개구이 사장님이 추천해준 영도 핫플레이스 봉산 마을로 왔습니다. 봉래산 자락 바로 아래 위치한 이 봉산 마을도 뒤탈길의 연속인데요. 이 과거 조선업 현장 근로자들이 모여 사는 주택지였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빈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빈집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가지고 채워가고 있는 중이래요. 아, 여기 또 골목이네. 지금 골목입니다. 아, 저도 중앙지구 길을 골목을 못 찾아가지고 아예 큰 길로만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어린 시절에 네, 네. 그렇게 골목길이 많았구나. 아, 그리고 골목길을 나가서 학교를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뭐 영도 분들은 그렇죠. 이제 네. 영도 다리 넘어 이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네. 하루에 이제 두 번 영도 다리를 건너야 되고. 학교 갈 때. 학교 갈 때 하고 네. 올 때 갈 때. 직장생활 할 때 마찬가지고. 꼬불꼬불 미로 같이 생긴 이 좁은 골목길에 영도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선생님, 오, 여기도 뭐야? 여기가 이제 책상가구. 아, 아까 뒤에서 봤던 책상가구. 네, 책상가구를 이제 앞면에. 아.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제 정원을 또 만들고 위에서 이제 발생된 기아들을 직접 이제 모양을 내고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사람 중 현재 살고 있지는 않죠?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빈집이 청년들의 꿈을 디자인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이곳은 해양도시 부산의 특색을 살린 목선 제작 공방입니다.
영도의 봉산마을 도시재생센터 일환으로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여기에 지금 나무배를 만드는 곳인 모양이에요. 네. 어. 나무배를 이렇게 비치해 뒀는데 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안 못 움직이는데 모터가 없거나 예, 엔진이 없어서 예, 나중에 뭐 여기에 모터를 장착해가지고 조종기로 이제 조종해서 좀 다닐 수 있게 저희가 좀 지금 ING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개발하고 네. 있어요? 네.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대중들과 좀 친화적으로 하려고 편집샵처럼 이제 나무 이제 자재 남은 거 갖다 만들고 이런 거를 비치해 놔가지고 예.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제 편집샵식으로 좀 판매도 하고 네네. 이제 보트 같은 것도 이런 RC처럼 작게 만들어서 이제 만들기 쉽게 해서 사람들하고 좀 같이 만들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들어가고. 어, 그럼 여기서 체험도 할 수 있겠네요. 예. 학생들 와서. 네. 아, 그래요? 아주 여기 교육적인 준비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곳인데 이 재생 사업 중에 난 집이나 고칠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네. 와 보니까 이런 나름대로 이 특수한 이게 아파트인데 이게. 그럼 이거 고향이 여기 부산이세요? 아니, 저 고향은 서울인데 학교를 부산에서 나와가지고 아, 예. 그래요? 부산 영도 해양대 쪽 나와서 해양대 예. 공장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계속 좀 능률이 안 오르지 예, 능률도 안 오르고 좀 생각도 한 곳으로만 집중 그렇죠. 하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좀 원래 저희도 영도에다가 배나 이런 좀 공간 같은 거를 좀 갖고 싶긴 했는데 좀 돈이 없으니까 아직 예, 그런 거를 하기 어려운데 영도 구청에서 나름 좋은 계획으로 해서 지원해 주셔서 하게 돼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 마음도 흐뭇해졌습니다. 청년들이 꿈꾸고 꿈을 이루기 어려운 이 시대에 서로 힘이 되어주니 얼마나 좋아요. 나지막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봉산 마을은 요즘 보기 드문 정겨운 마을.